이 여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 모든 부분에서 정신이 분산이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리티 K입니다. 저번에 이렇게 한번 찍으니까 네 머리가 왜 그러냐 하는 지인도 있고 뭐 물어보셔서 저는 드라이 안 하면 머리가 이래요. 감고 나오면.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컨텐츠는 어항 솔루션. 입니다. 레이아웃 솔루션이고요. 뭐 수질 솔루션, 뭐 이끼 솔루션 이런 거 해주시는 거 많잖아요. 저는 그쪽으로는 재능이 없으니까 어항 딱 보고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비포부터 시작을 해서 저의 솔루션을 받고 좀 좋아지는 것들도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애니멀로 카페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원래는 이 분이 물고기 추천 부탁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같이 볼게요. 네, 이수저입니다. 이수저. 이수저고요. 어항 크기는 두자 광폭, 그 다음에 바닥재가 네오 컴팩트 소일이랑 네이처팜 리오 콩고, 그리고 수초가 에키노도루스 아마존, 발리스 네리아, 로탈라 홍콩 콩나나, 조명은 메탈라이트 리얼, 여과기는 외부 여과기 BC1500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어항에서 내 어항이 노잼인 이유를 탈출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근데 제가 어항을 보면서 일단 너무 정신이 혼란스럽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수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석 종류가 지금 한네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어떤 어항이든 레이아웃 할때 질감이 비슷한 어항, 질감과 종류가 비슷한 그런 수석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네다섯 가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시선이 너무 분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바삭재를 선택을 하셨는데, 저기 뭐 뒤쪽에 안 보이는 부분에 소일을 해놓고 앞에 이렇게 리오 콩고를 까셨으면 좋을 텐데, 그 뒤쪽에 소일이 있지만 그 위쪽으로 또 소일 위로 샌드를 이렇게 또 같이 깔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소일과 샌드가 지금 섞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샌드와 소일은 관리법이 달라요. 소일은 저희가 보통 건드리지 않죠. 근데 샌드는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도 한 번씩 청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일과 샌드가 같이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애랑 관리 못하는 애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바삭재도 여러 종류 이렇게 섞으시면 안 됩니다. 길을 낸다 이렇게 할때뭐 여기 소일 있고 여기 슈가 사이즈에 이런 바삭재를 놓는 건 괜찮은데, 밑에 전체 판에 소일을 깔고 전체 판에 다시 이렇게 샌드를 까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앞쪽도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돼 있는데 평탄화가 안돼 있죠. 그런 부분에 있고 앞쪽도 지금 너무 높다. 예, 그런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차라리 요것들을 좀더 뒤로 밀어서 앞은 얇게 깔고 뒤를 좀더 높이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이 어항의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바삭재, 리오 콩고라는 바삭재인데 이 바삭재가 예뻐요. 이렇게 그 입자도 좋고 예쁘고 이런 이렇게 쓸수 있는데, 문제는 이 메인으로 이렇게 쓰기에는 정신이 너무 시선이 너무 분산이 돼요. 그래서 리오 콩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고 마무리 디테일로 큰 수석 옆이나 돌 수초 옆에 이렇게 디테일로 이렇게 조금씩 놔주는 때는 굉장히 괜찮은데, 이렇게 전체를 다 깔아버렸을 때는 조금 아쉽다. 이 어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 모든 부분에서 정신이 분산이 된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 메탈라이트 리얼인데 이 두자 광폭이잖아요. 이 어항의 수초 양과 이런 거 대비 조명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이끼 폭탄을 맞겠죠. 그리고 수초 쪽도 지금 수초가 보자, 하나 둘셋네 종류, 아마존, 발리스네리아, 로탈라 홍콩, 콩나나 이렇게 있는데, 일단 어항 크기 대비 수초가 너무 양이 작습니다. 그 아마존 같은 그런 수초들은 중경에 있는 게 나아요. 중간쯤 앞으로 나와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중간쯤에 수성 옆에 이렇게 쏙쏙쏙 심어주면 딱 중앙을 잡아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후경으로 로탈라 홍콩, 이렇게 유경수초 높게 자라는 것들 그렇게 이렇게 쏴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유목도 굵은 가지와 얇은 가지들을 이렇게 적절히 섞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원감도 살아나고 그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 유목도 질감 비슷해야 됩니다. 질감이 같고 같은 스타일의 유목이란 전제하에 굵기가 달라야 되지. 이것도 아예 다른 유목을 굵기 다르게 또 쓰시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나마 어항 레이아웃이랑 그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드릴게요. 어항 솔루션 궁금하신 거나 좀 애매한 거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저희 네이버 카페에 사진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 있으면 좋겠죠. 사진과 함께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시고, 해주실 때는 어항 크기, 뭐 아까 조명,
뭐 바닥재 이런 것들을 다 남겨주셔야지 제가 조금 더 실질적인 이런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보해 주시는 사진들은 유튜브 영상에 올려도 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제가 저희가 따로 허락을 묻지 않더라도 그렇게 아시고 혹시나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댓글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다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진과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요 카페 회원님께서 이제 또 제 말을 들으시고 에키노도 좀 더 사고 수초도 더 구매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모습도 정말 궁금한데 제 솔루션이 조금 더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올려주시겠죠?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솔루션 1편 여기서 끝이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안 하시면요, 제가 해외에 있는 어항들 그냥 가져와가지고 이 어항들의 문제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찾아볼게요. 이런 컨셉 어항에서 장기 유지의 문제점이나 요거의 문제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애니멀로우 TV. 크크크크.